안녕하세요. 배우 김정현입니다. 배우 김정현은 2012년 영화 내가 같이 있어줄게로 첫 얼굴을 알렸고 2013년 그대, 오리엔테이션, 섬세한 끝 등 여러 단편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같은 해 뮤지컬 아리랑 경성 26년, 우중 풍경에서도 출연하였죠. 2014년 영화 살인의 시작에서 도현 역으로 이후 2015년 뮤지컬 가야 12지곡에서 메아리 역으로 출연했고 같은 해 2015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장편 영화 초인에서 최대원 역으로 열연을 펼쳤는데요. 과거 연극 무대와 단편 영화로 실력을 쌓아왔던 만큼 독립영화계의 기대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2016년 영화 내일의 시간, 낯선 이별의 연습, 사사롭지만 좋은 날, 그리고 드라마 질투의 화신에서 표치열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2017년 영화 어느 날에서 차대리 역을, 같은 해 MBC 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덕에서 모리 역을, 특집 드라마 빙구에서는 고만수 역을 연기했는데요. 그리고 KBS 드라마 학교 2017에서 첫 지상파 드라마 주연을 맡아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죠. 김세정과 함께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으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2017년 하반기 KBS 드라마 스페셜 까까머리의 연애에서는 배치환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2018년 저도 이 작품에서 김정현 배우를 처음 봤는데요.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에 출연하면서 그전과 다른 실감나는 코믹 연기로 호평을 받았죠. 그리고 서현과 함께한 MBC 수목 드라마 시간에서 천수호 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김정현은 수면장애와 섭식장애, 공황장애의 건강의 악화로 드라마에서 중도하차하였습니다. 같은 해 영화 기억을 만나다에서 서예지와 함께 우진 역을 연기했습니다. 휴식 기간을 갖다가 1년 5개월 만에 2019년 TVN 토요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구승준 역으로 복귀하면서 첫 방송 이후 연속해서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인기몰이를 했죠. 또한 큰 성공을 거둔 도깨비의 시청률을 넘어서면서 TVN 드라마 역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해 복귀작으로 더할 나위 없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해 2019년 영화 그대 이름은 장미에서 이우성 역을 맡았습니다. 2020년 MBC 드라마 저녁같이 드실래요에서 이영동 역으로 특별 출연을 했고 같은 해 TVN 드라마 철인왕후에 출연하며 철인왕후의 남편 철종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때 드라마 철인왕후의 역사 왜곡 논란이 화제가 되면서 신혜성과 같은 주연 배우들도 논란이 있었지만 17.4%의 높은 시청률로 종방을 했습니다.